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담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담 안에서 죽었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은 목숨이 됐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담 안에서 과연 죽었는가 라고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아담 안에서 이미 죽은 사람이다, 진노의 자녀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라는 제목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왜 원수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등지면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쪼잔한 분이신가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등지면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고, 그 불순종은 여러 가지 죄악들을 한꺼번에 선물 세트 같이 우리에게 안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왔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여러 가지의 죄가 들어왔다는 뜻이 아니라 죄를 범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뿌리를 조심해야 하고, 육신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죄의 영향력들은 어쩔 수 없지만, 항상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과 장애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되는가?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하나? 이게 신앙생활의 큰 걸림돌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진 적이 없는데 왜 아담이 지었던 그 죄를 내가 지어야 되고 나는 죄인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가? 싫죠. 누명을 쓰는 것 같죠. 마찬가지로 비슷한 질문은, 똑같은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의롭게 행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 질문도 똑같은 질문이에요. 아담의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된 것도 이상하고 믿어지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행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동시에 믿어지지 않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큰 걸림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과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아담의 죄가 우리를 실제로 죽음으로 이르게 했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했다라는 복음을 확실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12절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여기에서 한 사람은 누굴까요? 아담입니다. 이 아담의 죄로,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으로 쑥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지음받은 아담의 죄는 불순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죄의 뿌리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은 교만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는 불순종인데, 이 불순종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 그러면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함께 잠깐 보십시오. 사람의 눈으로, 생각으로 그린 것이라 한계가 있겠지만, 그냥 상상해서 그려도 에덴 동산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참 보고, 처음 보고 참 어지럽다, 동물들은 우리에게 없어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처음에 창조될 때 동물들은 우리를 무서워하지 않았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동물을 영양가 있게 먹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식은 언제부터 하게 하셨냐면 노아 홍수 이후부터 육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저기 있는 동물을 먹지도 않았고,
또 어슬렁거리는 사자나 호랑이들도 우리를 먹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맛도 없고, 그리고 제대로 먹어봤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보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들을 너희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저 나무 위에 어떤 열매들이 있는지는 우리 알 수 없지만 저 열매만 먹어도 충분했어요. 그리고 저 열매를 먹고 1000년 넘게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알 수 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도 처음에는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그래서 평균 나이가 우리 912살입니다.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어요. 동화 속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천국에는, 에덴 동산에는 두 가지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중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주시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다음에 명령하신 내용이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말씀은요, 행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선악과 언약이라고 부르는 하나님과 사람 간의 최초의 약속이에요. 최초 약속. 이 약속은 쌍방간에, 하나님께서 물론 일방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쌍방간에 이루어지고, 약속이 끝이 뭐라고 나와있냐면 너가 죽을 것이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지만 사실 이 약속은 지키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과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무한한 약속이었어요. 이 약속의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런데 뱀이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지혜가 열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와가 먹고 아담에게도 줘서 아담도 먹고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순종의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신 저주가 있는데 그 저주의 내용은 창세기 3장 16절에 있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임신의 수고로움을 크게 더할 것이니 내가 괴로움 속에서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나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17절 말씀. 아담에게 주시는 저주는 뭘까요? 시작.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아멘. 저 이 두 말씀을 보면서 여전히 그렇구나라고 생각했지만 또 은혜를 받은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저주를 내리셨지만 사람 자체에게 저주를 내리셨던 것은 아니에요. 사람 사랑하셔서 해산의 수고로움이 좀 있었지만 말씀해 보세요. 수고로움이 더할 것이고, 그리고 아담에게 직접적으로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땅을 저주하셔서 수고로움이 있고 이마에 땀이 흘러야만 소산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도 수고로움을 좀 더하게 하고, 그리고 수고로움을 더하게 해서 우리를 잘 살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태복음 11장인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구원과 쉼의 메시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다 나에게로 와라.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의 영혼이, 그 다음 절 말씀은 너희의 영혼이 나를 통해 뭘 얻게 될 것이다?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일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의 영혼이 수고로움을 받게 됐지만 쉼을 얻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우리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수고로움이 세상에서 우리를 떠나지는 않지만 주님 말씀대로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 영적인 안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방황으로부터 종지부를 찍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쫓아내시게 됐는데요. 그 장면을 함께 잠깐 보도록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의 동쪽에 그룹들과 회전하는 칼의 불꽃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셨는데 사람이 혹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서 영원히 죄 지은 상태로 살까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이들을 자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쫓겨났다 죽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세상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죄는 어디서 들어왔냐면 불순종 때문에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 죄는 뭐를 가져왔냐면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우리 안에 많이 있지만 영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13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4절 말씀. 14절 시작. 그러나 아담 시대 때부터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에게 죽음이 왕노릇 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죽음이 들어오게 되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죽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아담 때문에 죄의 영향력 아래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뭐를 누려요? 은혜를 얻게 되고 영원한 천국을 가지게 되는 의인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사람 아담을 한 사람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지금 읽었던 말씀에 보면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죽음이 왕노릇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가 짓지 않은 죄의 문제까지 내가 죄를 짊어져야 하는 죄인으로 불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죄가 세상으로 들어왔고 그 죄가 사망을 가져왔는데 이 사망은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은 죄의 법은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는데 육신을 입은 우리들은 반드시 죄의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것을 잘 표현하는 그림이 있는데 어떤 한 성이 있다고 철옹성 같이 강력한 성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철옹성은 뚫지 못하는 강력한 에덴 동산 같은 성이에요. 그림으로 한번 보여주시죠. 근데 여기에 이 성을 불순종으로 성의 문을 꼭 닫아야 하는데 순종하지 못해서 이 성의 뒷문을 누가 열어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통하든지 아니면 마음이 뒤틀렸든지 어쨌든 간에 성의 뒷문을 살짝 밤에 새벽 3시에 열어놔요. 그러면 적들은 이 성 안으로 몰래 침투해오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강력하고 아무리 철통 같은 경비로 지키는 성이라 할지라도 뒷문을 열어놓으면 그 안으로 군사들이 들어와서 성은 순식간에 폐허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이게 바로 죄의 영향력이에요. 나는 성 안에서 순종하고 나는 성 안에서 하나님을 부인한 적이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안에 불순종이 들어오고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그리고 죽음이 들어왔다는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것은 인간의 대표로 범죄했지만 그 범죄가 오늘 우리에게 유전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이 왔다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12절 말씀으로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왔다. 여러분, 이 언약, 하나님께서 주신 선악과 언약의 핵심이 있는데 그것은 유일한 이 조건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은 죄를 가지고 왔고 죽음을 가져왔지만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면 순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뭘 얻게 돼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생물학적인 죽음인데, 여러분, 뇌가 더 이상 활동하지 않거나 또는 어떤 기계에 의존하지 않고 심장이 스스로 뛰지 않거나 하면 죽는 것입니다. 이게 생물학적인 죽음이에요. 이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이 진리예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둘째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이제 볼 수 없는 것.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답답했던 부분이 이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다, 내가 죽었다. 그럼 이제 죽은 모습을, 나는 여기 이불에 누워있고 내가 영혼이 이렇게 빠져나와서 까만 우주 속으로 막 날아간다고 생각해봤어요. 까맣구나, 뭐 어쨌구나, 빛이 없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그리고 나 홀로 지구를 떠나서 영혼이 막 방황을 하는데 그 세월이 30년? 300년? 3000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이 빛도 없는 그곳에서 한 300억 년 정도 계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숫자지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나 하나님께서 음부라고 표현하신 거기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있겠지만 지옥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는데 이제 영원한 시간 가운데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시기가 곧 이 땅 가운데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큰아들이 내가 참 이때까지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 본다, 이런 얘기를 해요. 12살밖에 안 됐는데 내가 이때까지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 본다. 제가 그걸 보고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핏이 웃었거든요. 몇 년을 살았겠습니까? 내가 이때까지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 본다. 자기 동생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동생이 어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 본다. 그걸 보고 또 제가 좀 더 산 제가 그걸 보고 핏이 웃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정말 전문가 같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생물학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이 모든 것이 다 뭐 때문에 왔어요? 죄 때문에 세상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첫 번째 질문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이 많았는데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의롭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첫 번째는 나는 죄인이 아닌데 왜 내가 죄인이 되어야 되는가? 이거에 흔들리면 은혜가 흔들리는 것이고,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면 은혜가 없고,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의롭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지? 똑같은 질문이에요. 나는 한 것이 없지만 왜 내가 그 영향력을, 은혜를 나에게도 끼치는 것으로 받아야 하는 거지? 이게 바로 대표와 연합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은 전 인류의 대표인 거예요.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세상에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지만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마다 의롭다 칭해주시는 칭의가 이 세상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사는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어떻게 됐다고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주어지는 선물은 더욱 많은 사람에게 넘쳤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비교를 하고 계십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은혜가 무엇인지.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처럼 한 분의 의로운 행동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어디에 이른다고요? 할렐루야. 아담은 우리에게 불순종과 죄를 안겨줬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분의 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에 관해 예수님의 순종이잖아요. 주님의 순종으로 인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천국으로 가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몽골에 갔을 때 생생하게 느꼈는데, 몽골에 가면 이제 아이들과 함께 갔어요. 어린 아이들과 함께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벌써 20년도 전이죠. 몽골에 갔는데 몽골에서 선교사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양고기를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양고기. 양고기를 먹어보지 않은 우리는 양고기가 얼마나 맛있을까? 여러분, 속으로 냄새 나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맛있습니다. 그 양고기를 주는데 오늘 양을 잡겠다는 거예요. 양을 어떻게 잡아요? 양을 확 잡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잔인하다고 우리는 보지 않겠다 그랬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이 장면은 보는 게 좋습니다 하면서 볼 수 있는 사람은 다 오세요. 아이들은 너무 잔인하다고 다 딴 거 하러 갔는데 저녁 6시에 잡겠다고 했는데 제가 가보니까 이미 아이들이 다 모여서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참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양을 이제 목자가 잡는데 칼을 가지고 여기 명치 부분을 아주 조금 이렇게 갈라요. 피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안으로 손을 쑥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까지 손이 들어갑니다. 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도 막. 근데 제가 은혜를 받았던 부분은 뭐냐면 양은 흰자가 없이 눈이 그냥 까맣더라고요. 근데 양이 발버둥 치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엎드려서 그냥 양이 손을 넣든 말든 날 잡아 드시오. 뭐 양의 그 침착함, 그 침착함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숨통을 끊는 데까지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양이 껌뻑껌뻑 눈을 껌뻑거리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모욕을 수치를 당했는데 양과 같이 수치를 당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 생각나면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이 혹시 있을까 해서 제가 옛날에 그 경험했던 그 모습이 혹시 있을까 해서 사진 찾아봤는데 그 장면이 그대로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잠깐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저렇게 양 손을 쑥 넣어서 뭐를 끊는지 모르겠지만 숨통을 끊어서 양은 그대로 조용히 숨을 거두고 피가 단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모든 장기들을 분리해서
고기로 만들어서 가져가는 유목민들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피가 사방에 흩어지면 들짐승들이나 날짐승들이 오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 양을 보고 양의 눈을 보면서 예수님의 순종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그는 학대를 받고 괴롭힘을 받았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지만, 털 깎는 자 앞에 가만히 있는 어린 양이지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순종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향하여 주님이 그냥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죽으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얻는 그 믿음 하나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에 있어서 불순종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불순종은 아까 그 성에 문을 여는 것과 같은, 요 손잡이 하나를 돌리는 것 같은 아주 간단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 불순종이 그 성 전체를 죽음으로 몰아간 것처럼, 그게 바로 죄의 영향력이잖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영향력 더 크고, 그것을 다 덮을 만큼 크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손잡이를 돌리는 것만큼 작은 거예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우리의 인생을 생명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확실하게 알아라 라고 하시면서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앞장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 너희가 원수가 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생명력 때문이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생명력 있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는 방법에 대해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로마서 후반절에 기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담 불순종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래서 하나님 사망이 우리 가운데 오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이 말씀 믿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또한 내가 의인이 된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